신약성경 로마서 9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로마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독교의 여러 가지 교리들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9장에서는 특별히 예정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33절까지 되어 있는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되므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륵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연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말씀 읽기 본문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은 우리가 잠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 특별히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이중 예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선택받은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릴 것들이 많지만 이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이 왜 나오게 되는지 특별히 로마서 9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흐름 앞에서 말하는 내용과 비추어서 이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보고 이 예정론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내용들을 잠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로마 교회에 분열, 나눔이 있었습니다. 분당이 있었는데요. 어떤 나눔이 있었느냐면 교훈받은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나눔이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던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강조했던 헬라인들 사이에서 자유롭고 분방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통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 좋은 것이지만 유대인 너희들도 헬라인뿐만 아니라 모두 다 죄인들이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것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의 핵심. 이 신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순종함으로 율법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쁨으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죄를, 사망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성도, 특별히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 가운데 나뉘어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현한 구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성도는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쫓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소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성,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쫓아가기 편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의 소욕들 가운데 사망의 법을 따르는 모습들이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들로 우리가 불완전한 구원에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교훈받은 것처럼 비록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불완전하고 또 죄 가운데 고통하고 고뇌하고 갈등하는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끊이지 않고 확실하고 견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로마서 8장 마지막 표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한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견고하게 구원을 이끌어 나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칭이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독교 핵심들을 생각할 때 인간론적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인간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람들이 믿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행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오늘 배우게 되는 오늘 읽게 되는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선택하신 가운데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기독교의 복음 이전에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론적인 택하심과 뜻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도 그 이신칭이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 선택 가운데 부르시는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 2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절 2절을 보면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혈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지 않는 것을 깨달은 자로서 바울사도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사도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그 다음에 큰 근심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혈육적인 그 관계가 다 끊어질지라도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음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또 근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육적인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4절,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혈육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유대인들, 혈육적 유대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혈육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약속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또 예배야, 또 심지어는 구세주가 그들의 혈육을 통하여서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사도바울과 근심과 고통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모든 혈육적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예, 혈육적인 그런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혈육적으로 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든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씨라 이렇게 불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처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말씀도 받았고 언약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혈통 가운데 났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9절 이하에 제한된 이스라엘의 모습들, 약속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고되었는지, 약속되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심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는 예를 들고 있는데 그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행위를 미리 알고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이 태어날 때 아직 나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것을 보고 보여주기 위해서 아직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예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했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모세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불쌍히 여길 자또 긍휼히 여길 자 이렇게 구분되고 나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핵심적으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떤 사람들의 행위에 있지 않고 노력에 있지 않고 열심에 있지 않고 그뭐 무엇보다도 그 근원되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서도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완악하게도 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받기도 하고 또 유기 되기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믿는 그런 노력, 열심, 결단 이것이 주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고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단순히 성경을 보면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내가 주체가 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또그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뜻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좀 불이하지 않냐?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불이하지 않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왜 그러한지 19절부터 29절까지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오고 있는데요. 좀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게 만들었다면 좀 불의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뭐 아무 우리가 일을 할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때 그렇게 반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21절에 토기장이 예를 들고 있는데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열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말하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면서 진흙, 토기가 그릇이 그 토기장이에게 힐문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지 어떤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지 그것을 그릇들이 힐문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0절부터 33절까지는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오히려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지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몰랐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30절 이하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1절을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들, 그들에게 그들이 받은 율법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 지키지 못할 그 율법들을 계속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그렇지 않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참된 의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정론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먼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실성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 나의 고백으로, 인간들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오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오류들이 있냐면, 그렇다면 말을 하지 못하는 태아들 또는 영아들 그리고 장애인들, 지체 부자유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신칭이라고만 말했을 때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나중에 100세 시대가 된 우리는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 다 치매, 만약에 혹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없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복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은 나의 행위와 열심의 어떤 선행에 자랑할 것이 조금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들, 그 사실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택하심의 예정,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이 땅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에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정론을 가지면 전도가 막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텐데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생각,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누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또 말씀을 통해 교훈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택함 받아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내가 비록 잘못 전해드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이 돌아온다는 그 사실들을 알고 담대하게 전도에 실패가 없다는 사실들 가운데 내 행위로서 또는 말로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전도에, 선교에 실패함이 없는 자로서 더욱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정론의 내용들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사실들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의 뜻을 잘 알아 의연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따르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묵상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안보적 위협과 또 타락한 문화 속에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뜻 가운데 잘 극복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교단 또한 신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여러 중직자들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맡은 바 여러 가지 일들을 겸손함과 충직함으로 잘 감당하며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날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병약자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